이른 아침 해변엔 낚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독특한 낚시법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바다로 나가기 직전 그들은 간식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입담배와 바나나를 싸더니 터번 같은 머리 수건 속으로 감춰버렸다. 그리고는 모두 바다를 향해 나아가 아슬아슬한 장대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낚싯대를 드리웠다. 스틸피싱은 별다른 미끼 없이 낚시 바늘의 반짝임만으로 고기를 잡는 스리랑카의 전통 낚시법이다. 미끼 없이 과연 고기가 잡힐까 의아했는데 잠시 후 정말 고기가 낚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에겐 절박한 생활이지만 그 모습이 내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점심 무렵 식사 준비가 시작됐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점심상의 반찬이라곤 갓 잡아 올린 생선구이밖에 없는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한 밥상이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행자인 내겐 좋아 보였다. 내 기억 속엔 까맣게 잊혀진 쓰나미가 이들에게는 아직 상처요, 생생한 현실이었다. 스리랑카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10억 달러의 피해를 안긴 쓰나미. 하지만 목숨을 구한 사람들은 다시 삶을 시작하고 활기찬 터전을 꿈꾼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낙천적이고 성실한 그들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